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를 큰 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장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위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장자. 장자 제12편 천지 제1장. 천지수대나 기화균야며 합마무리수다나기 지일야며 인조리수중이나기 주군야니라 구는 원어덕이 성어천하나니 고로왈 행고지군 천하나는 무위야하노니 천덕이 의인이라. 이도로 관은 나면 이 천하지군이 정하고 이도로 관분하면 이군신지의 명하고 이도로 관능하면 이천하지관이 취하고 이도로 본관이면 만물지응이 비하리라. 고로 통어천지자는 덕야요 행어 만물자는 도야요 상친자는 사야요 소예자는 기야니 이겸어사하고 사겸의하고 의겸어덕하고 덕겸어도하고 전하니라. 고로 알고지 중천하자는 무욕이 천하족하며 무위만물이와 하며 연정이 백성이 이정이라 하노라. 기왈통어일리 만사필하며 무심덕이 귀신이 복이라 노라. 천지편은 1장의 내용 첫머리에 천지로 되어 있어서 천지장이라고 천지편이라고 칭했습니다. 천지가 비록 크지만 광대하지만 거기서 그 일어나는 만물의 그 생성 변화는 균일하며 평등하며 또 만물이 비록 작다하게 많지만은 그것이 다스려지는 것은 동일하다. 그 질서 정연하게 잘 다스려지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데 그리고 인졸이죠. 사람의 수가 그 많은 비록 많지만은 대중들이 많지만은 그 군주 그 주인은 한 사람의 군주이다. 그래서 군주는 덕에 근거를 하고 덕에 그 원인을 두고 또 자연 그 하늘 속에 천 속에서 성취가 된다. 그 때문에 아주 형고 어두울 아득할 현 그리고 오래고 예고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 행고는 아주 오랜 옛날 그 천하에 군림한 그 임금은 흥주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니 천덕의 실천을 따를 뿐이다. 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살펴보면은 그 천하의 군주들이 올바르게 될 것이고, 또 도를 기준으로서 그 신분 질서를 잘 살펴보면, 사람 성분을 잘 나눠서 살펴보면, 군신 간에, 임금과 신하 간의 그 의가 분명해지고 밝혀지고, 또 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재능을 살펴 헤아리면 그 천하의 모든 관직이 다스려지고, 잘 다스려지고, 도를 기준으로 해서 널리 모든 사물을 갖다가 관찰하면 모든 사물에 대한 그 대응이 갖추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때문에 천지, 하늘과 땅이죠. 천지 사이에 그 널리 통하는 것은 덕이고, 또 만물 사이에서, 만물 가운데서 널리 행하여지는 것은 도가, 천지 자연의 그 도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정사에 지나지 않고, 또 그 재능이 많은 것을 유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은 기술에 지나지 않으니, 그 기술은 정사의 포섭이 되고, 또, 그 정사는 또 의의 포섭이 된다. 의의 개막이 되고, 또 의는 덕의 포섭이 되고, 덕은 도의 포섭이 되고, 도는 또 자연의 포섭 된다. 그래서 옛사람 고인의 말에 이르기를, 옛날 그 천하를 다스렸던 군주는 서로 간에 무욕해 욕심을 없애고, 천하인민의 그 삶이 충족되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무위하여 만물이 저절로 화육되었으며, 스스로 그 깊은 모처럼 고요히 침묵하여 백성들, 만민, 천하의 만민들이 삶이 안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전해오는 기록에도 이르기를 그 근원의 근원의 하나인 도에 통달하면서 만사가 모두 잘 되어서 마쳤으며, 또 그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귀신들까지도 감복한다고